김동현 씨입니다. 잡아주세요. 조심. 네. 키가 몇이에요? 저도 183이요. 183? 아직 올라가지 마세요. 알렌 선생님, 183이면 한 몇 정도 나가야 되죠? 80kg 정도에서 85kg. 85에서 네. 80kg 정도가 나가야 정상 체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몇 킬로인지 몸무게를 공개해주세요. 공개해주세요. 뭐야 벌써? 뭐야 벌써? 50kg. 어머. 1위 나오세요. 아, 은정 씨 지금 너무 놀라셨어요. 네, 너무 어머. 안쓰러워요. 아니 지금 이렇게 쭉 보셨는데 제가 아는 친구 중에 네. QAM 조건 씨가 조건 씨 굉장히 말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. 네. 가능성 있습니까? 가능성 있는데 저 정도는 아니었어요. 그리고 저 친구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? 육안으로 보기에 이 친구가 더 몸이 안 돼 보이지만 말라 보여요. 사실은 노력은 저 친구가 훨씬 더 많이 한 상태예요. 아, 저 친구가 진짜? 더 절망적인 거죠. 권희도 거의 저런 상태였어요. 아, 지금 요 상태였다. 신이야, 권희, 그리고 뭐 장우영 씨. 아, 그 말랐던 사람들이 그렇죠. 그게 되는군요. 그렇죠. 그럼 정말로 네. 두 분 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? 있죠. 있다. 아. 자, 그렇다면 조건과 니쿤 씨가 했던 바로 그 운동을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? 네, 알겠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조건 씨와 니쿤 씨가 했던 바로 그 운동 네.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두 분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. 스케줄 때문에 굉장히 바쁘시죠. 네. 네. 그래서 바쁜 연예인들을 위해서 유산소, 가슴, 등, 복근, 하체까지 한 전신. 번에 묶어서 네, 이 철봉이라 그러죠. 여기 이제 스트레이트바는 문 사이에도 달 수가 있고 네. 꼭 헬스클럽에 오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. 그렇죠. 이거 하나로 전신 운동이 가능합니까? 가능하죠. 네. 야, 이거 꼭 알아야 되겠네. 예. 우선 풀업이 된다는 가정하에 하나 올라가시고 복근 운동을 하시고 내려오셔서 같이 해서 쉬어. 자,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번엔 두 개를 계속 배가 그렇죠. 계속 배로 어머 그렇지. 내려서 오 옳지 하나 둘 한번 해보시겠어요? 자 도전. 자 김혁 씨 잡고 가운데 잡고 자 올라가. 그렇지. 그렇지. 복근 내려와서 오 잘하신다. 두 다리 동시에 시작 당기고 동시에 당겨 두 그렇지. 아 지금 한숨 들었어요? 왜 무릎을 딱 당겨서 부러지는 소리도 났어요. 당겨서 당겨 하체는 못 당겨 힘이 없어. 하체는 못 당겨 올려줬어요. 자 이번에 두 개 두 개 자 두 개 턱 조심하고요. 하나 둘 복근 탈락. 페이형 배심이 없어가지고 좀 쉬어 자 김혁 씨 쉬어야 돼요 살 빠졌어요 아 안쓰럽다. 자 이제 형님 그렇죠 자 하나 복근 자 복근 다리 들어 올리고 근육이 좀 있어. 어 이분 좀 있어요. 있는데 근육이 동시에. 진짜 얇아. 네. 약간 우리 외할아버지 운동하는 느낌이에요. 자 하나 더. 할아버지 한번더 시계는 왜 부르세요? 금방 떨어질 텐데. 자. 하나, 둘, 셋, 넷, 진짜요? 엄마 마음으로 진짜.